안녕하세요. 말방 출신 엄실 프로듀서 딴치공 트레비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짜잔! GPD 윈이 그것입니다. GPD 윈!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GPD 윈! 가격대가 약 36만원 정도 합니다. 결코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보여드린 17만원대 노트북보다도 거의 한 2배가 비싼 제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GPD 윈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까요? 그래서 한번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이 GPD 윈에다가 배틀그라운드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과연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지, 돌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프레임으로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노트북입니다. GPD 윈이고요. 가격은 약 3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안 졸려. 화면은 일단 5.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여기 십자 버튼과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조이스틱과 동일하게 플레이 버튼이 4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단에 역시 R1, R2, 그 다음에 L1, L2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가지고 이 노트북만 있으면은 뭐 게이밍 패드 연결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터치 패널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손으로 터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마우스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마우스를 연결해야지만 원활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은 뒤에 팬이 달려 있습니다.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팬인데요. 팬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구동할 때에는 불이 날 정도로 뜨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쿨러를 실행시킨 다음에 게임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이 구동은 됩니다. 화면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일단 구동은 되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레임 자체가 6프레임에서 8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네요. 프레임 수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미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0프레임! 뭐죠? 뭔가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4프레임, 3프레임.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보이시죠? 4프레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5프레임, 4프레임. 네, 프레임 수는 전반적으로 3에서 4를 왔다 갔다 했고요. 5를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화면 같은 경우는 7에서 8프레임까지 정도는 나오네요. 한마디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스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GPD 윈은 인텔 HD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올 수는 없고요. 램은 4GB, 그리고 저장 공간은 64GB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1280x720 HD급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외에 또 뭐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뒤쪽 부분에 USB 단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외장 하드를 연결하거나 뭐 이와 같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를 돌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GPD 윈을 사용해서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 봤는데요. 이건 뭐 구동이 된다, 그것도
간신히 된다 정도일 뿐이지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 5.5인치 작은 노트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60만원대 게이밍 노트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